고소한 콩만큼이나 왕이 사랑한 국물이 또 있습니다. 그 주인공을 만나러 황금빛 들녘으로 나섰는데요.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파주에는 곡창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. 네, 이곳 그 장단 지역의 장단 300 중에 하나가 콩이었고요. 그 나머지 둘 중에 이제 하나가 쌀입니다. 지금 이 논에는 이렇게 누렇게 벼들이 익었는데요. 이제 곧 추수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. 잘 여문 벼들이 고개를 숙인 채 추수를 기다리고 있네요. 여기에서 얻은 나달들로 조선시대 임금에게 좋은 쌀을 진상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. 쌀의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역시 토양입니다. 임진강 근처인 이 들판엔 물이 늘 풍부했습니다. 덕분에 토질이 비옥하죠. 일조량도 넉넉하고 일교차도 커 쌀농사를 짓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. 조선시대 땐 본보기로 임금이 낫을 들고 추수를 하기도 했다는데요. 요즘엔 콤바인으로 벼포기를 거두고 탈곡까지 합니다. 잘 염근 벼 나달을 털어내는 탈곡 작업. 이 알곡들을 도정하면 균일한 크기에 윤기가 흐른다는 장단쌀이 되는 건데요. 장단쌀은 지금도 옛 명성을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.